안녕하세요. 호서대학교 이영철 교수입니다. 2022년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수를 권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특허 출원은 24.3만 건으로 2.4% 증가하였고, 상표는 25.5만 건으로 1.5% 감소하였으며, 디자인은 5.5만 건으로 2.3% 감소하였습니다. 이러한 출원 동향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 특허 출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반도체, 2차전지, 디지털 통신 등 첨단 주력 산업 분야에서 증가했습니다. 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. 특히 상표 출원은 팬데믹 특수 효과 소실 및 국내외 경기,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신규 창업이 감소하는 등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감소했습니다. 특히 의약, 비대면 등 코로나19 특수 분야에서 상표 출원이 급감했습니다. 디자인 출원은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제조 분야 중심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.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심리 저하와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 인식 부족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. 출처는 산업재산통계 이슈 리포트 2023-1호 2023년 특허 결산. 중소기업 특허 출원 증가,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55만 건, 반도체 2차전지 등 증가,